자, 안녕하세요. 랜덤 타운이 패스 리제로 하드 버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1단계를 돌려주고요. 이건 드라군 업그레이드 줘야 돼요. 왜냐면은 이 스나이퍼 타워가 되게 약해요. 그러다 보니까 드라군 업그레이드를 안 주면은 아마 못 잡을 겁니다. 근데 또 방금 때린 거 보니까 되게 세네. 아니야, 드라군이 업그레이드가 잘돼 있어서 그래요. 15불 줘가지고. 아, 그리고 이게 음성이 한글 음성이랑 영어 음성이랑 좀 짬뽕으로 나옵니다. 지금 보시면은 털에 지어서 완료하면은 작업 끝이라고 한글 음성이 나오고, SCB 클릭한 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 또 영어 음성이 나오죠. 이 음성이 짬뽕 돼서 나오고 있어. 일단은 초반은 합치는 플레이로 갈게요. 바로바로 합쳐. 그 남자 떴으니까 그 여자 떠주면 진짜 완전 나이스인데. 그 남자 그냥 합칠까? 아비 터뜨릴 수도 있는 거잖아. 아니야, 한 타이밍만 좀 보자. 어차피 지금 2단계 못 돌리잖아요. 일단 조금 더 보고 그 여자 뜰 수도 있으니까. 근데 만약 2단계가 끝났다고 뜨는데 그 여자가 안 뜬다, 그럼 그냥 합칠게요. 나 이제 2, 3단계 끝났거든요. 이분은 타워 지워보고 만약에 그 여자 안 뜨면은 그냥 합치겠습니다. 아비터 뜨기를 원했는데. 아니면 골리앗이라도. 안 떴네. 이렇게 되면은 레오가 진짜 잘 떠야 돼, 이제. 드라군 진짜 잘 뜬다. 초반부터 드라군 엄청 뜨네. 드라군 또 떴어. 제발 빨리 뜨자, 레어야. 레어 아비터 뜨는 게 가장 베스트고, 아니면은 블러드 타워 이거 떠도 괜찮아요. 물론 그 유니크가 어떤 거에 뜨냐에 따라서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. 합칠 거 없어. 에이, 이러면 또안 되는데. 이러면 2단계도 빨리 못 잡고, 뭐 편식도 못 하고, 안습인데 이거 너무. 아니, 이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. 드라군 진짜 잘 뜨네. 망했다. 일단 지금까지는 완전 망했어요. 원하는 대로 이게 시나리오가 안 돼가지고 망했어, 망했어. 진짜 망했어. 큰일 났다. 어떡하지? 그냥 원하는 레어 타워 받아서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. 다크 템플러는 못 합쳐요. 자리 미션 내려라서. 어쩔 수가 없어, 이거는.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, 이거는 미네랄 받을게요. 네. 미네랄 그냥 받아서 800원으로 한번 노려봐야 될것 같아요. 노말 편식 한번 노려보고. 안 되려나? 아, 안 되네. 합쳐야지, 뭐, 어떡해. 디파 왜 이렇게 많이 떠? 산맹독? 잠깐만, 이러면은 아니다, 일단. 아, 자리도 맹독이가 안 좋네. 그러니까. 아, 이거 판 완전 망했어. 2단계도 일찍 못 잡고. 와, 여긴 대박이다.
특히 리버랑 아비터 같은 거. 아 리버랑 그 발키리 합쳐야 되겠다. 꽃게? 심지어 꽃게 같은데요. 완전 거의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정도면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. 얘는 그래도 작겠지? 아무리 그래도 얘는 작겠지? 좀 애매한데? 잡을거야 잡을거야. 그렇지. 노말 편식 볼게요. 나이는 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황이 안 좋으면 상황을 좋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. 라인 버텨야 돼. 파이팅. 어, 야 샌다. 어, 세면 안 되지. 그렇지. 아직은 괜찮아. 근데 이게 드론 나오는 판이 다 다음 판이거든요. 15 웨이브. 거기가 문제야. 거기 진짜 드론이 엄청 단단해가지고 그게 좀 걱정되네. 이번에 타워를, 아 근데 이거 노말 편식 벨라면은 너무 많이 필요하구나. 어쩔 수 없다. 일단 합치자. 일단 합쳐. 일단 라인 사상할 것 같아. 라인사 당할 바에는 합쳐가지고 업그레이드 주는 게 낫죠. 상황이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지. 아비터 업글 줍니다. 이거 만약에 아비터 업그레이드 안 주고 없었죠? 그러면 아마 라인사 당했을 거예요. 분명히. 그나마 지금 아비터가 드론을 잘 잡아줘가지고 아마 킬수 보세요. 쿠킬 했잖아. 아비터 빨로 이건 잡은 거야 진짜. 지금 내가 미션 한 게 하나도 없어. 완전 안습이야 지금 상황이. 노말 편식이 됐든 그 남자 그 여자가 됐든 어쨌든 한 개는 해야 되는데 한 개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그냥 뭐가 필요한지 한번 볼까? 뮤탈리스크 있고 저그는 다 있어요. 저거는 다 있고 테란이 없나? 벌처가 없구나. 벌처랑 드라군이 없네요. 초반에 드라군이 그렇게 많이 나오더니만 안 나오나 보다. 이제 드라군 엄청 많이 나왔었거든요. 벌처드라군. 오, 그 여자. 와, 이거 매직 편식 됐네? 갑자기 좋아졌네? 그러면 이제 드라군이랑 벌처 떠야죠? 자, 눈치 있으면 떠야죠? 드라군 벌처? 저기요? 아니, 드라군 벌처 어디 갔어? 나오질 않아. 어우씨, 하나도 안 떴어. 야, 드라군 벌처 둘 중에 하나는 뜰 줄 알았는데. 어떻게 하나도 안 뜰 수가 있어. 너무한 거 아니야? 폭수 두 마리. 오케이, 히드라 합치고 1-2단계 돌리고 아, 나 진짜 드라곤 볼처 제발 나와주세요. 히드라 가디언이네. 이씨, 나올 생각 없나보다. 드라곤 벌처. 아, 나왔다. 벌처만 나와주면 된다. 아 뭐야, 인원이 왜 이거밖에 없어. 아 어디갔어. 아 리버 떴네요. 이거는 리버 같은 경우는 그냥 판매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 판매하고 타워를 잔뜩 지어가지고 일단 편식부터 하고. 어, 뭐야 뭐야. 아 돈 뺏겼잖아. 에이
다크 템플러 한 마리만 더 뜨면 된다. 촉수 그냥 합칠게요. 어차피 지금 라인이 더 중요하니까 라인 잡으면서 파워를 잔뜩 바꾸기. 오케이 됐다. 강해지는 기분이야. 자, 갑자기 느낌이 좋아졌죠? 초반에 암울했었는데 자, 좋은 느낌으로 좀 게임 자체가 변했어요. 합치고 드래곤도 쳐주고요. 점드라저도 나이스죠. 자, 업글 잔뜩 주면서 1, 2, 3단계 동시에 돌리고 10업 정도 하고요. 이러면 무조건 잡을 수 있죠. 그럼 이제 스타십이랑 인디펜더스 데이 노려볼 수 있거든요. 왜냐면은 자리 미션으로 요거 받은 게 하나 있기 때문에 상황이 갑자기 좋아졌어요. 급속도로 좋아졌어. 안 좋은 상황에서. 네. 아칸 그냥 냅두고 히드라 합치고 합치고. 이게 굉장히 정신이 없을 거예요. 저도 정신이 없는데 보시는 분들은 더더욱 정신이 없으실 겁니다. 워낙 게임이 금방금방 진행이 돼서 엔타지 좀 잘 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재밌게 보실 수 있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진짜 정신 없을 수 있어요. 아 근데 인원이 지금 두 명밖에 안 남아가지고 와 비선실세 미션까지 바로 됐고요. 이거 발키리 받아가지고 스타십 바로 노려볼까? 주장 미션도 가능할 것 같은데? 공중 다 있고 그래요. 발키리 지금 받을까 그냥 말까? 아 밑에 떴네. 잠깐만 레어가 파벳이 없나요? 조금 더 일단 합쳐볼게요. 네. 세 마리니까 합치고 합치고 꽃게 1, 2, 3단계 돌리고 갈색님 캐리어랑 리브 한 마리 남자 레이스 작업 끝났다고? 작업은 계속 시작될 거야. 아직까지는. 어 저글링 좋아요. 왜냐면은 저글링의 업그레이드가 35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왕타워랑 같이 업그레이드가 동일되어 있잖아요. 공유되어 있는 거라서. 레이스 안 바꿔. 아 근데 합쳐야 될 것 같은데. 일단은 잘하면은 또 이제 발키리 뜰 수 있는 거니까 과감하게 합쳐볼게요. 아 이러면은 발키리 그냥 받을게요. 네. 받는 게 좋을 것 같아. 받고 나서 인디펜더스 데이랑 스타시 바로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주장 미션도 바로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타워들 잘 상황 봐서 합치도록 할게요. 그리고 이거 원하는 레어 타워를 파벳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한 타이밍만 더 볼까요? 스카웃은 바꾸면 안 돼요. 3마리 이상 아니면은 왜냐면 주장 미션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얘를 바꿔보자. 아 아비터 떴네. 아칸? 나쁘지 않네. 라인을 잘 잡아주니까 저거는 나쁘지가 않죠. 탱크 3마리 오 좋아 나이스. 이거 안 바꾸고 기다리길 잘했죠? 네. 스타십 됐고 인디펜더스 데이 같은 경우는 레어 드라군도 한 마리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로 레어 드라군을 받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방금처럼 이제 파벳이 나온 것처럼 이번에도 나올 수 있거든요? 드라군이. 그래서 한번 조금만 더 바꿔볼게요. 스카웃 세 마리죠. 드라군! 아, 아깝네. 아깝네요.
뮤탈리스크는 이제 합쳐도 됩니다. 디파도 마찬가지고요. 스타쉽은 했으니까. 레이스는 어차피 그냥 합시자. 아, 레어 받아야 되나 그냥 드라군? 그냥 받자. 괜히 또 시간 오래 걸리면은 답답해져요. 계속 넘어가면 정신 사납고. 이렇게 하면서 아칸 합치고 디파 없나? 주장 미션도 해야 되는데 히드라. 자, 일단은 맹독이 냅둬야 되고 아비터 레이스가 없죠. 레이스 라인 잘 잡을 수 있나? 일단 잘 잡네. 아직은 문제 없네요. 스카웃 좀 그만 좀 나와. 이제 레이스 스카웃 뮤탈리스크 있고. 자, 그러면은 그냥 이거 레이스를 그냥 받을게요. 빨리 받고 주장 미션 한 다음에 합칠 거 다 합치겠습니다. 발키리 그러면서 이상한 사람 취미를 한번 노려볼게요. 아, 조금만 더 바꿔보면서. 디파 여기로 바꾸고 골리아 넣고 합쳐. 저글링 아, 좀 애매한데, 이러면. 템플러 탱크 아칸. 지금 누가 없지? 마리나 마리가 없는 건가? 그런 거 같은데요? 마리나 마리 라운드가 지금 몇 라운드인지 잘 모르겠는데 맹독이를 아니다 기다려봐. 조금만 더 지어보자. 한 타이밍만 더 지어볼게요. 1, 2, 3단계 끝나고 나서 받는 돈까지만. 촉수는 냅두고요. 촉수 레이스는 일단 냅둘게요. 이번 라운드에서 1, 2, 3단계 한번 돌린 다음에 그 받은 돈으로만 타워 지어보고 그 다음에 정리를 슬슬 시작할게요. 레이스 떴네. 레이스 3마리 레이스 또 떴네. 에픽이 다이소구나. 자,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차피 두 마리 또 나오잖아요. 두 마리 어차피 또 나오니까 이거 일단 내리고 맹독이랑 골리앗 받아볼게요. 맹독이 골리앗을 받고요. 두 개를 합쳐볼게요. 자, 제발 리버 아니면은 마린 둘 중에 하나 떴으면 좋겠네요. 어, 리버 떴네. 그나마 다행이다. 그러면은 여기서 마린 한 마리를 그냥 제가 받고 마린 받아서 이상한 사람 취미가 되면은 세 마리를 주잖아요. 그럼 천년의 기다림도 될 거예요. 이렇게. 네. 그리고 드라군 드라군을 일단 한 마리 받아보자. 자, 리버 떠라. 템플러. 그럼 내가 리버를 받아야 되겠네, 한 마리를. 나 한 마리 받고 에픽 미션을 먼저 하는 거예요.
1, 2, 3단계 돌리고 에픽 미션 하고. 아니 아직 촉사 한 마리 부족하구나. 촉사 한 마리 받고 그러면서 얘를 합쳐주고요. 리버 또 떴네. 마린 에픽타워 좀 바꿔볼게요.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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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. 나 55까지 하자. 라인 위험하다. 아니 에픽 상태가 다 왜 이러죠? 저기요 정말 크고 아름답다. 이거 뭐 잘못된 것 같은데? 일단 오리버 할게요. 아니다, 오리버 하기 전에 합쳐보고 촉사 한 마리 나머지 이렇게 들어가고 촉사 한 마리 들어가고. 벌써 라운드 이렇게 됐어? 리버 들어가. 아니 에픽 왜 이래 이거. 저기요 이러면은 뭘 들어갈지 모르겠잖아. 야마토 야마토 아 잘못 들어갔어. 아 이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. 몰랐지 나는. 야마토도 해. 야마토 세니까 야마토 해. 제발 힘내. 지옥불 조금 하고 깰 수 있겠지 그래도. 깨기만 하면 되지 뭐. 못 깨나? 이걸 못 깬다고요? 제발요. 오우 깨긴 깼다. 아 깨긴 깼는데 뭔가 과정이 너무 더럽네요. 너무 내가 안일하게 했네. 너무 천천히 했다. 라운드 좀 많이 남았다 생각했는데 너무 천천히 했네. 일단 업그레이드 대충 보면은 핵타운은 15업, 얘도 15업, 여왕이 93업. 그 리버도 한 마리를 에픽으로 바꾸면 안 됐었는데 그 에픽을 바꿔버려가지고 그냥 팔고 업그레이드 했어야 되는데. 아, 진작에 정리했어야 되는데 정리가 너무 늦었어요. 지옥불 6업 이지옥불 이야마토. 그리고 원래 또 그 에픽도 야마토 받으려고 했는데 너무 급해가지고 잘못 받았어. 센터 쪽으로 야마토 받았어야 되는데. 어쨌든 이렇게 해서 클리어는 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